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말 요리로 안성맞춤인 매콤하고 입에 짝짝 붙는 삼겹살 고추장 볶음 야물딱지게 볶아볼게요. 고기 사면서 덤으로 따라오는 파채는 생수에 식초 약간을 넣어 희석한 후 담궈 매운맛을 빼주고 꼬들꼬들하고 생기 있도록 담궈둡니다. 이어 팽이버섯은 새끼손가락 굵기만큼 찢어 준비해 놓습니다. 양념장에 들어갈 양파와 청양고추를 믹서기에 갈기 쉽도록 썰어준 후 곱게 갈아 준비합니다. 삼겹살 고추장 볶음은 채소가 굴러다니는 것보다 갈아서 양념과 섞으면 진한 양념맛과 볶음이 깔끔해집니다.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믹서기에 곱게 갈아준 양파와 청양고추에 분량의 양념을 합니다. 이때 단맛은 기호에 맞게 맞춰주고 볶음 전 물에 담궈둔 파채는 찬물에 한번 조물조물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빼서 준비해 놓습니다. 팽이버섯을 구워줍니다. 우선 강불로 달궈진 팬에 팽이버섯을 펼쳐 앞뒤로 살짝 구워준 후 만들어 놓은 양념장 2큰술을 얹어 살짝만 양념을 입혀 구워줍니다. 이때 양념을 바른 후에는 불의 세기를 중불로 낮춰 구워준 후 구워진 팽이버섯은 접시에 예쁘게 미리 플레이팅해 둡니다. 팽이버섯을 구웠으면 귀찮아하지도 말고 설거지 한 번 더 한다는 각오로 깨끗한 팬에 삼겹살을 넣어 겉면이 3분의 2 정도만 노릇하도록 구워줍니다. 삼겹살이 알맞게 구워졌으면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고 강불에서 양념이 삼겹살에 착 달라붙었다는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. 이때 고기의 식감은 볶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향에 맞는 식감으로 볶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볶아진 삼겹살을 미리 플레이팅해 놓은 팽이버섯 옆에 가지런히 얹어주고 파릇한 대파채 슬쩍 얹어주면 삼겹살을 익혀준 후 양념해 볶아 제육볶음과는 그 맛이 다른 삼겹살 고추장 볶음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